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이분과 함께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우리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요 330번째입니다. 아니 뭐 차장님까지는 안 놓으셔도 되는데. 네, 우리 저 박재영 차장님 어떻게 실전 투자 대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뭐 성황리에 열심히 홍보해 주신 덕분에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게 또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실전 투자 대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함부로 또 제가 잘못 뛰어들었다가 혹시 네, 피 보실까봐 일부러 저는 이제 참고 있었는데 대충 이제 제 마음 속에 저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쭉 살펴보곤 있습니다. 2년 전에 K증권사에서 수상하셨잖아요. 네, 했죠. 특별상. 진짜, 네,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스페셜 프라이즈. 네, 특별상 받았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막 높은 수익률이라서 받았던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셀럽으로서 참가해서 많은 관심을 좀 이끌어줬다. 뭐 네, 이런 정도로 아마 상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제가 마이너스는 안 났습니다, 여러분. 아, 그걸 참 여러분 잊고 계시는군요. 불과 2년 전, 네, 제가 그때 실전 투자 대회 해서 1,000만 원인가 시작을 해갖고요, 1,080인가로 제가 끝냈습니다. 아, 네. 네. 수익률 8%.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요. 4주인가 했는데. 네. 아, 8%는 뭐 누가 공짜로 줍니까? 4주에 8%면 52주잖아요. 네. 13 곱하기 하면 네, 80, 거의 한 100% 수익이 나시는 건데. 1년 아, 연수익률로 하면. 네. 네. 훌륭하십니다. 아, 그, 아, 생각해보니까 저 나름 좀 하네, 그죠? 그렇죠. 주식 좀 하네. 네, 맞습니다. 네. 저같이 많이 준비하신 분들이 주식장에 많이 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한번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증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1.23% 올랐고요.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0.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3173선, 코스닥은 969포인트로 장을 네, 마감했고요. 뭐 장중에 뭐 크게 밀린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편안하게 쭉 올라갔다. 네네. 그렇게 보이고요. 수급은 기관이 최근에 좀 많이 사고 있어요. 기관이 오늘 9,700억 순매수했고요. 9,700억 1조를 네, 샀어요? 네, 1조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또 지수가 좀 오르다 보니까 저점에서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네? 오늘 개인은 코스피에서 한 6,400억 정도 팔았고요. 외국인이 뭐 거의 아무 이유 없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3,400억을 팔았는데요. 이 중에 삼성전자를 거의 4,000억을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요새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팔고 있고. 그러네요. 네. 이게 뭐 TSMC랑도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오늘 우리 증시가, 최근에 우리 증시가 하락한 이유도 대만이 하락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네. 오늘도 대만이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아, 상승했어요? 네, 대만이 오늘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상승하면서 지수가 좀 안정을 찾았고요. 반도체도 오늘 뭐 크게 나쁘지 않았고, 삼성전자는 보합이었는데 네,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M&A 이슈가 있어서 그 내용을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하이닉스 제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 아, 많은 그 하이닉스 주주들이 감사해하고 있겠네요 지금. 아니 진짜 내가 감사합니다. 아, 보면서 아, 하이닉스 네, 너무 많이 빠졌다 이 생각 네, 했거든요 제가. 네네. 아, 한 1-2주 전쯤에 하이닉스 네, 다른 것만 좀 올라서 팔리기만 하면 이제 들어간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딴 게 이제 안 올라서 못 들어갔는데. 천만다행이네요. 아, 아쉽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은 4원 30전 하락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1130원으로 떨어졌는데 원화가 강세. 네. 원화가 강세가 돼도 외국인은 뭐 매수를 안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만 증시를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대만 증시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만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요. 네. 우리랑 비슷하게. 일단 공통점, 대만과 우리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반도체.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대만도 이제 삼성전자와 비슷한 TSMC가 있고. 네, 네, 네. 우리도 삼성전자가 있고. 그리고 대만도 작년에 이제 주가 빠졌을 때 주가 올라오면서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제가 뭐 전 이제 통계 자료가 없어서 이건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신용잔고 다 늘었을 텐데 네. 우리랑 비슷하게 작년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신용잔고가. 네. 아, 여기다가 최근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만도 외국인 매도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늘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빚내서 주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네네. 아, 신용잔고가 많이 늘었다. 네. 빚으로 산 주식이 많다. 네. 신용잔고를 아직 모르시는 거 아니죠? 아휴,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변동성이 네. 커집니다. 신용잔고가 많아지면. 그렇죠. 내 돈으로 100만 원치 삼성전자를 산 거랑 내 돈 100만 원에 남의 돈 100만 원 빌려서 삼성전자를 산 거는 이제 심리상 이제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빠져도 도망가고. 네, 도망가고. 그러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최근에 또 대만도 코로나가 많이 또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네. 하네요. 그래서 일단 우리도 신용잔고가 전일 기준으로 2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5월 초에 잠깐 빠지다가 다시 역대 최고치에 한 2천억 정도 부족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네. 외국인 매도 외국인이 오늘까지 해서 8조를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만 3조 7천억, 하이닉스 네네네네. 7천억. 그래서 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4조를 넘게 팔았거든요. 네. 이게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돈 찾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현금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삼성전자, 대만의 TSMC 이런 거 막 매도해도 네. 사실 다른 어떤 종목이 한 달 만에 외국인이 3조 3천억 팔았는데 이렇게 멀쩡하겠습니까? 그렇게 박살이 안 나니까 네네. 대놓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위험 자산에서 조금 안 그래도 기술주나 이런 거 많이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런 영향이 뭐 아시아 신흥국 증시에도 있었는데 네. 그게 삼성전자, TSMC 이런 반도체 쪽에 좀 쏠렸다.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에 이렇게 팔았으면 그렇게 좋은 가격에 판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뭐 워낙에 이제 쌀 때 많이 들어왔으니까 쌀 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꼭 뭐 수익이 나야만 판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아 그런가요? 뭐 위험관리 측면에서 삼성전자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팔아서 뭐 크게 뭐 포트가 빈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 매도 소식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네. 아까 SK하이닉스 뭐 어떤 소식이 있는 겁니까?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라는 회사를 네. 완전 인수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정부의 K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 민간 네. 협력해서 그런 정책이 나왔어요. 그때 하이닉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K 반도체 전략 보고 대회에서 네. 이제 SK 하이닉스 사장이 파운드리 생산 확대를 검토하겠다. 지금 기준에 한 두 배 정도로. 네. 그런데 그러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지금 뭐 이 인수 보도에서는 네. 회사 측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방안, 뭐 증설이라든지,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의심을 하는 거죠. 지금 증설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가 하려는 게 8인치 파운드리거든요. 네. 110나노 정도 됩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10나노 밑에 거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110나노라는 것은 되게 옛날 기술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기계도 구하지 못할 뿐더러 네. 증설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M&A를 할 것이다 라는 데서 이러한 보도가 출발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을 중국으로 옮긴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장비를 국내에 있는 장비를 중국으로 옮긴다라고 합니다. 사장은 파운드를 두 배로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증설이나 네. M&A를 네. 통해서 국내에 있는 장비를 중국으로 옮길 정도로 아니 장비를 구할 수 있으면 증설이면 네. 국내 파운드리 하나 공장이 있는데 우시에 장비만 갖다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장비를 못 구하니까 국내에 있는 거 빼서 중국으로 옮기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증설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증설은 아니고 이전입니다. 이전을 하고 증설을 할 거면 이게 이전하는 동안 장사를 못 할 거, 그러니까 공장을 못 돌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효율성은 떨어질 텐데 네. 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의문을 갖는 거죠. 이거는 8인치 파운드리는 지금 장비를 만드는 데도 없고 네. 해서 증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업체, 그러니까 키파운드리라는 회사가 네. 원래는 이제 LG 반도체였다가 하이닉스로 좀 넘어왔다가 네. 이제 망해서 LG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그나칩 반도체로 넘어갔다가 네. 매그나칩 반도체에서도 파운드리 산업만 빼서 매각한 게 이 키파운드리거든요. 원래 어디 회사예요, 이거는? 원래 이제 처음에는 LG.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인 거예요?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하이닉스가 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같아요는 뭐예요? 지금 매그너스 PEF라는 데가 여기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이 매그너스 PEF, 이 사모펀드는 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SK하이닉스가 네. 50% 플러스 한주 그리고 SK하이닉스 비중은 49.8% 이렇게 출자를 해서 만든 PEF거든요. 네. 근데 새마을금고가 얘들을 인수할 이유는 없잖아요.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네, 돈만 됐구나. 돈만 돼서 네. 높은 가격이면 팔고 나올 거고 하이닉스가 지금 49.8%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 돈 조금만 더 하면 자기네들이 완전히 인수할 수 있거든요. 뭐 지금도 사실은 자회사 격이긴 한데 네. 지금 손자회사는 못 갖게 되어 있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완전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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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분을 49.8%나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49.8% 인수할 때 2,070억 정도가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3,4천억 정도 들 거라고 해요. 이걸 다 인수하는데. 네, 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뭐 다른 거 증설하는 것보다 네. 지금 SK 하이닉스 사장이 파운드리를 두 배 증설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SK 하이닉스의 그 생산 캐파가 8인치 파운드리가 월 한 뭐 100만 웨이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규모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들을 껴 맞춰 보면 네. 굉장히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서 아마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영향에 네. 오늘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 삼성전자는 보합이었는데 좀 많이 올라서 끝났죠. 네. 와, 이게 이름이 좀 중요하네. 그 이미지 이름에서 오는 이미지가 네. 그 새마을금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테크 쪽에 뭔가 이렇게 좀 첨단 기업을 인수하고 이런 금융 쪽이랑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그런가요? 약간 드는데 MG라고 아니 뭐 MG 새마을금고긴 한데 네. 확실히 이게 이미지가 MG 뱅크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새마을금고 정말 좋은 이름이죠. 새마을 얼마 네. 아닌가? 새마을 새마을은 이제 우리 말이겠죠. 네. 하여튼 그런 이름에 대한 이미지가 살짝 좀 있었는데 이제 이미지 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새마을금고와 SK 하이닉스가 출자한 여기에서 이제 인수 소식이 네, 좀 있어서 인수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올랐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뭐 요새 실적 발표하는 종목 중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뭐 꽤 괜찮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실적도 좋고 네. 오늘 SAL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실적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 보면요. 시장 기대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금융투자의 송선재 애널리스트는 목표가를 50% 상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만 원에서 3만 6천 원이니까 80%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네. 1분기 이제 서프라이즈한 실적은 SL이 기존의 국내 사업 하던 이제 다른 회사랑 합병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 다른 회사는 아니고 같은 회사긴 한데 같은 일을 하긴 하는 회사긴 한데 뭐 주주 관계만 없었던 회사를 합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합병을 통해서 뭐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났고 네. 고객사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증가 지금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가 아이템 납품
되면서 믹스가 개선됐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7.7%까지 올랐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굉장히 낮은데 밸류에이션을 높여 잡아서 네. 목표가를 대거 상향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는 외형이 성장하니까 이런 장치 산업들은 고정비를 커버하고 나면 이익이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이걸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네. 그런 효과로 인해서 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외형이 20%나 성장한 SL 본사 네. 여기 매출 총이익률이 0.8%포인트나 개선됐다. 그러니까 7.7%에서 0.8%포인트 개선되면 굉장히 이익을 많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판관비도 많이 감소됐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 SL 같은 경우에는 그 LED 라이트 그 현대차의 그 LED 라이트 납품한 회사죠? 맞습니다. SL이. 네. 근데 저가 모델은 이제 그 현대모비스가 하고요. 아, 이거 고가 모델이에요? 네. SL은 고가 모델. 원래 이제 SL이 하던 건데 네. 이게 뭐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현대모비스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그런데 고가 모델은 아무래도 기술력이 좀 더 있으니까 SL이 하는데 최근에 많이 팔리는 차들이 비싼 차들이 많이 팔립니다. 그렇죠. 뭐 제네시스, 그랜저. 네. 아이오닉. 아이오닉.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는데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있으면 완성차 업체들은 싼 차를 많이 팔기보다는 그 반도체 가지고 이왕이면 비싼 차를 많이 팔려고 하거든요. 같은 한 대면 그게 훨씬 더 비싸고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SL의 실적이 향후에도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향후 연간 매출이 한 3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이트 이걸로요? 그럼요. 3조 원? 지금 라이트 굉장히 비싸잖아요. LED 라이트 굉장히 비쌉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한 1조 6천억대였거든요. 매출이. 네네네.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요. 오늘 주가가 거의 자동차 업종이 역사적 신고가 이렇게 잘 간 거 없잖아요. 근데 거의 신고가 부근이고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LED 라이트도 전기차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력을 적게 소모하니까 전기차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핵심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제대로 바뀌어도 꽤 그래도 경쟁력 있는 회사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전해주실 소식 있습니까? 시간이 20분인데 짧게 하나만 좀 짧게 해볼까요? 짧게 나만. 네. 네. 오늘 제가 본 보고서 중에 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보면요. 이제 앞으로 기업의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변수 세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네. 만한 변수. 네. 1분기의 실적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네? 어마무시하게 좋은데 1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뭐 전체 실적이 10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123%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영원히 실적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몇 가지 이제 한 세 가지 요인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 수 있는데. 좋습니다. 첫 번째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마진이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네. 어저께 뉴욕 연은에서 네. PMI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 이제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네. 우리가 PMI는 ISM 제조 PMI나 서비스업 PMI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연은에서 제공하는 PMI에는 두 가지 힌트를 준다라고 합니다. 지불 가격과 수치 가격. 지불 가격하고 수치 가격? 네. 지불 가격은 네. 원재료를 구입할 때 내는 가격. 네. 제조업체들이. 네. 그다음에 수치 가격은 제품을 팔고 돈을 받는 그 가격. 그러니까 내가 만들 때 원재료에 드는 가격, 원재료를 살 때 드는 가격이 지불 가격. 네. 그다음에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팔았을 때 돈을 받는 수치 가격. 네. 제품을 팔았을 때 받는 가격. 제품의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 이 두 가지 지표를 이제 제공해 주는데 네. 지금 이 지불 가격과 수치 가격이 이 차, 지불 가격과 수치 가격의 차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익이 줄어든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 뉴욕 연은 이 PMI가 나쁘지 않았어요. 지난달에 26에서 24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네. 이런 지표들은 조금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판매가는 뭐 떨어지진 아마 않을 것 같지만 밑에 있는 원가가 올라오면서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군요. 네, 뭐 이거 이 지불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수치 가격도 올라가고 있긴 하는데 네. 지불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마진 압박이 높아진다. 뭐 사실 중국도 이제 생산자 물가 PPI 네.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은 사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가격도 올라갈 거고 네.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급 차질로 인해서 지금 병목 현상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공급 차질로 인해서 기업들이 판매량을 늘리지 못해서 매출 감소 현상이 네. 나타나는 거. 최근에 포드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해서 2분기 매출이 2분기 생산 50% 정도 줄일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늘지 않으면 기업의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그런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가격 상승이 수요 위축을 가져오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 가격 상승이 수요의 위축. 그러니까 내가 뭐 기존까지 어떤 제품을 500원 주고 사고 있었는데 이게 막 600원, 700원 올라가면 에이, 안 사. 그렇죠. 물건을 안 사게는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제 PMI를 발표할 때 네. 신규 주문 지수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신규 주문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주문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신규 주문이 줄어들면 장사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네. 수요가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5월 달에 발표한 뉴욕 연은의 제조업 PMI에서도 그리고 ISM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에서도 신규 주문의 둔화는 뭐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수요는 탄탄하다. 네. 그런데 이 수요가 줄어드는 시점이 기업의 실적이 감소하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어서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네.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아, 이런 수치들은 우리가 잘 확인하면서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지 아닐지를 좀 예측을 해보는 게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네. 박지영 차장님. 오늘도 깔끔하게 정리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언제 또 뵙죠, 우리?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글로벌 증시 정말 버블 붕괴 임박했는가 그 이야기 하러 떠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